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치즈 돈가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돈가스용 고기를 제가 600g 잘라왔고요. 요거는 이렇게 잘라서 한번 기계를 한번 밀어서 왔습니다. 돼지고기 잡내 냄새 없애는 데는 또 이 양파가 정말 좋거든요. 믹스 갈아가지고요. 조금 재우는데 좀 쓸게요. 이렇게 조금 잘게 잘라서요. 마늘 통, 다진 마늘 있으면 한 스푼 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통마늘 있으면 이렇게 같이 갈아주면 됩니다. 마늘하고 양파 반 개를요, 종이컵에 물을 한 반컵 정도 돌아갈 만큼의 물을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냥 갈면 잘 안 갈리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갈아왔습니다. 여기다 담고 이런 머스타드를 이렇게 한 스푼 넣어줍니다. 후춧가루인데 이거 작은 커피 스푼입니다. 약간 넣어주십니다. 이거를 이렇게 섞어 넣습니다. 손질하고요, 이걸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게 치즈 돈가스는요, 고기 속에 치즈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고기 넣고 치즈 넣고 또 고기 넣으면 너무 두꺼워져요. 그래서 굽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가정에서는 정말 기름 많이 넣고 튀기지 않는 이상은 좀 굽기가 힘든데요. 이거를 조금 고기 방망이로 두들겨서 조금 얇게 펴줘야 됩니다. 고기 색깔이 이렇게 조금 덜 빨간 거는 등심이고요. 이쪽에 조금 더 빨간 거는 안심입니다. 등심과 안심이 붙어 있죠. 근데 등심, 보통은 등심을 주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런 비닐 같은 데다가요, 이렇게 덮고는 이걸로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두드려주면 이게 넓어져요. 보여드릴까요? 치즈 혹은 또 고구마 치즈 돈가스는 또 고구마 삶아서 으깨서 같이 넣고 치즈 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두시면서 바로 이 만들어 놓은 이거 있죠, 이 양파 소스를 이렇게 조금씩 바로 한 번씩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넣고요, 조금 또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두드리지 말고 바깥으로 이렇게 치듯이 두드리시면 더 넓게 잘 펴지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넣고요, 소금을 한 2꼬집 정도 넣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집으면 한 꼬집이고요, 두 개로 이렇게 집으면 두 꼬집 정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란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밀가루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치즈 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빵가루는 이렇게 습식보다는 이렇게 건식이 좋아요. 이 고기에 지금 수분이 지금 많잖아요. 제가 이거 즙을 뿌려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바삭 마른 빵가루를 해야지 이 수분을 다 이렇게 흡수해줘요. 근데 습식을 하시면 수분에 수분을 더하면은 나중에 그 빵가루 사이에서 막 핏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밀가루를 바르잖아요. 양쪽으로. 자, 밀가루를 바르고요. 그리고 또 요것도 같이 밀가루를 한 개 더 발라 놓습니다. 자, 이렇게 발라 놓고는 여기다가요, 치즈를, 모짜렐라 치즈 잘라 놓은 거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고기 위에다가요, 모짜렐라 치즈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고는요,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덮었죠? 그러면 바로 계란에 가면 됩니다. 자, 계란 갔다가 바로 빵가루 가고요. 이렇게 되면 치즈 돈가스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치즈 돈가스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조금 작은 사이즈 고기거든요. 근데 조금 작게 만드시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저렇게 넓게 만드는 게 조금 불편하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치즈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는요, 요거를 이렇게 말아요. 자, 이렇게 작게 해서 작은 치즈 돈가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이렇게 바로 계란 바르고. 이렇게 이제. 자, 아까 저거는 좀 컸잖아요. 이렇게 이제 작게 만드셔도 됩니다.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이번에는 덩어리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를 이 정도 떼놓습니다. 떼놓고는 덮어요.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란 갖다가요. 빵가루 갖다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초보분들은 요게 더 편하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고구마 치즈 돈가스인데요. 여기에 고구마 지금 삶아가 제가 지금 으깬 거거든요. 여기 고구마가 맛있을 때는 또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다 고구마가 맛있을 때는 설탕 같은 거 넣고 조금 이렇게 버무려서 하시면 좋아요. 조금 더 달콤하겠죠. 근데 오늘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고기를요. 이렇게다가 또 똑같이 밀가루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럼 자, 고구마를 이렇게 으깬 거를 이렇게 잡고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게 너무 불룩하거든요.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또 고구마가 들어가면 또 치즈가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즈를 이렇게 넣습니다. 두 장을 겹치고요. 계란을 바르고요. 빵가루를 바르고 고구마 치즈 돈가스 됩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구마 치즈 돈가스 완성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돈가스 사이즈에 따라서 한두장 들어가면 이렇게 두 장씩이요. 이렇게 싸서 냉동실에 보관해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한꺼번에 다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두개 들어갈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두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돼요. 자, 먼저 돈가스를 굽기 전에요. 감자 있어서 몇 개만 좀 먼저 튀길게요. 이제 가니쉬도 옆에다 이제 곁들일 거예요. 이제 감자 다 익은 것 같아서 한번 드러내겠습니다. 불 너무 세면 안 돼요. 빵가루부터 타거든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익혀주려면 불은 중간 이하로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름 너무 많이 하시면 이게 나중에 버리면 아까워요. 그래서 기름은 이렇게 반만 잠기도록 해서 불은 조금 약하게 하고요. 후라이팬은 22cm 정도 되는 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후라이팬이 크면은 기름도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밑을 자주 보시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갈색이 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뒀다가 뒤집을게요. 이게 돼지고기는 지금 얇게 해놨기 때문에 잘 익거든요. 두꺼우면은 이거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집을 때 조금 무서우시죠? 기름은 많고 이거 벅거리면 다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실 때는 뒤집을 때는요, 이게 크잖아요. 그럼 후라이팬을 살짝 기울여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기름은 밑에 있고 위에는 기름 없죠. 그러면 이렇게 안 튀기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주면 됩니다. 이게 사이즈가 작은 거는 집게로 한 번에 이렇게 딱 뒤집으시면 되거든요. 이제 요거는 한쪽이 다 익었기 때문에 이걸로 뒤집어 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색깔이 밝혀지고 아주 맛있게 잘 익은 것 같아요. 한쪽 면만 아주 색깔 내고 이렇게 조금 중불 이하에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색깔이 덜 났으면 불 조금 켜서 색깔 내도 되고요. 지금은 이대로 지금 색이 잘 나고 있습니다. 바삭거리고요. 이제 다 익었을 것 같아서 고기를 끓여내겠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겉이 이제 약간 갈색빛 나면서 아주 맛있게 고르셨거든요. 그러면 안에 치즈가 이제 흘러내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꺼낼게요. 이것도 꺼내고요. 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 물을 지금 종이컵 한 컵이거든요. 여기다가 하이라이스 가루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하이라이스 가루로 소스 만들기 제일 빠르거든요. 한 스푼이거든요. 이렇게 거품기로 세워줍니다. 이 거품기 다이소에서 1,000원 주면 하나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 두시면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컵 한 컵 정도의 물은 이렇게 저어주면 금방 끓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스가 여기 좀 꺼죽해졌거든요. 이것만 해도 먹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맛있게 하려면 여기다 약간 올리고당을 한 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돈가스 튀긴 거를 한번 담아 볼게요. 튀긴 걸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즈가 쭉 늘어나면서 안에 고기가 지금 다 익었거든요. 자,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만든 소스거든요. 옆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게 양배추거든요. 자, 양배추를 집에 옆에 있는 옆에 올릴 거는 뭐 콘 샐러드도 괜찮고 옥수수 캔도 괜찮고 파프리카를 잘라서요. 양배추는 이렇게 마요네즈를 올려야 되죠. 케첩도 같이. 튀겨뒀던 이 감자는요, 제가 이제 뜨거울 때 바로 소금 뿌려두고 이렇게 바슬리 가루 뿌려뒀거든요. 이렇게 조금 놔두겠습니다. 과일 같은 거 좀 이렇게 장식해 주시고요. 좀 피자집에서 배달 온 이런 거 있죠. 잡수고 버리지 말고 이렇게 냉장고 넣어 놓으시면 요럴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같이 요거는 피자집에서 좀 무도 이렇게 같이 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치즈 돈가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